삼국시대 백제의 전략적 요충지로 추정되어 온 대전 흑석동 산성이 발굴을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발굴된 성벽의 양식도 발견된 유물들도 흑석동 산성이 백제시대에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윤흥성 기자입니다. 산속 한가운데 거대한 성벽이 나타났습니다. 해발 190m의 산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는 둘레 540m, 최고 6m 높이의 석축과 토축이 혼합된 산성입니다. 삼국사기 등 옛 역사서를 통해 백제군의 요충지로 추정되어 온 흑석동 산성이 실물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. 대전시와 연구진이 지난 8월부터 진행한 발굴 조사에서 흑석동 산성의 성벽을 확인했고 성의 남문으로 쓰인 곳으로 추정되는 터도 발견했습니다. 고구려나 신라와는 달리 흙 위에 바로 돌을 쌓은 형식이 백제의 양식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습니다. 또 짧은 다리가 3개 달려있는 삼족토기도 두 점 출토됐는데 전형적인 백제의 토기입니다. 인장화라든가 아니면 축조 방식, 그다음에 이제 수습되고 있는 유물을 통해서 백제 시대 때 축조된 산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출토 기와에 찍힌 병진이라는 인장을 통해 백제 시대 중에서도 신라와의 영토 다툼이 한창이었던 596년도에 축조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. 말로만 전해져왔던 흑석동 산성을 직접 본 시민들은 놀라움과 기대를 드러냈습니다. 완전히 그 산성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니까 좀 감개무량하다고 할까요? 많은 분들이 와서 역사를 느끼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면 좋겠습니다. 대전시는 내년 추가 조사와 산성 정비 사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.